그러면 오늘 사원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은 앞에 보시는 것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원 준비! 예!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을 경영한다. 믿음을 굳게 서며 겸손히 섰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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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 미팅에 연합 미팅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나눔과 그리고 정보들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강의를 해주실 분이 혹시 오늘 계신가요? 아직 네. 못 들어서. 네. 네, 오늘 강주 가보자 센터의 정훈 선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가부자 센터의 세일즈 마스터 정훈입니다. 오늘도 제가 나왔습니다. 요즘 날씨 굉장히 춥죠. 어제는 그래도 오후에 조금 따뜻해졌는데 계속 날씨가 춥고 바람도 차갑더라고요. 네, 광주도 그랬는데 위쪽도 그랬나요? 더 많이 추웠을 것 같아요. 눈도 오고 그랬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 추위와 함께 또 어제부터 이 코로나가 아주 심각하게 광주 지역도 굉장히 많이 확산을 되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니까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모두 이제 조금 더 신경 써서 조심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인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세 번째의 목표 설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왜 이 자리에 이 추운 날 아침 일찍부터 10시에 부랴부랴 출근하시고 이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지 아마 모두 성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 경제학 이론 중에 의사결정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의사결정이라는 게 선택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 이론의 이 중요한 점은 어떤 의사결정,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목표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목표가 없으면 행동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이 목표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행동하는 지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목표를 정했다면 다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목표를 정했더라도 이 잠재의식에서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의심을 단 한순간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을 한다면 반드시 안 된다는 거예요. 말했다시피 잠재의식은 농담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한번 기억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방식, 능력이 모두 잠재의식에서 나온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이 말은 현재의식은 결코 절대적으로 잠재의식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고 인간의 정신활동과 행위,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잠재의식,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 현재의식에 있는 목표를 잠재의식에 넣으려고 하는 과정이고 이 목표를 잠재의식에 넣으려고 할 때 이 과정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부정적 암시라고 하는데 이 부정적 암시의 가장 첫 번째가 나 자신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또 고객들이 주는 부정적 암시들이죠. 이 부정적 암시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부정적 암시가 나의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서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가족이나 친구나 고객들의 현재의식은 그 사람들의 내가 아닌 그들의 현재의식은 부정이죠. 거부를 하고 있죠. 하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긍정의 메시지를 암시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멈추지 않고 한다면 그 긍정의 메시지가 부정하고 있는 현재의식에서 부정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고객
고객들에게 결국은 그 고객들에게 잠재의식에 내 긍정의 메시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긍정의 암시가. 그래서 결국 그것이 동화가 되고 그들로부터 암시, 긍정의 암시, 긍정의 메시지가 나오게 돼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 자신의 목표가 정확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또 목표에 집중 몰입하고 있으면 부정적 암시를 긍정적 암시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다시 부정적 암시를 하고 있는 그 가족이나 고객, 친구들에게도 긍정적 암시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부정의 암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결코 혼자 할 수는 없어요.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시스템 그리고 센터에서 그리고 또 우리 연합으로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폰서나 파트너와 만나서 끊임없이 상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긍정의 암시를 한두 번 들어서는 결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긍정적 암시를 잠재의식에 넣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나 스스로도 긍정의 암시를 해야 되지만 메시지를 만들어내야 되지만 우리 같이 함께 있는 가족이나 우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 스폰서들과 함께 긍정의 암시를 지속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목표를 잠재의식에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의 법칙인데 앤드류 카네기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랬죠. 그래서 성공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Think and Grow Rich라고 해서 화면 공유 한번 할게요. 이 말은 Think and Grow Rich라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잠시만요. 왜 화면이 안 커지죠? 아 됐어요. 부자가 된다고 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가 말한 소망 달성을 위한 여섯 가지 원칙을 보면 첫 번째 원하는 돈의 액수를 명확하게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목표인 거죠. 그래서 예를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어떤 꿈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다 달라지겠지만 뭐 나는 어느 정도의 집에서 살고 싶다. 또는 차는 어느 정도의 차는 타고 다니고 싶다.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에 적는 그런 목표, 꿈들이 바로 이 목표가 되겠죠.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월소득 1,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식당을 운영을 해서 할 것인가, 주식에 투자를 해서 할 것인가. 하지만 저는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월소득 1,000만 원을 목표로 정했고요. 그리고 그 돈이 들어오는 날짜를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달성하고자 하는 기한이 없다면 목표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날짜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돈을 벌기 위한 계획,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시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계획이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했어요, 카네기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루에 5명을 만나야겠다라고 계획을 했다면 그 계획이 좀 허술하고 완벽하진 않더라도 바로 즉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결단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 즉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아져요. 그리고 이 위에 네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가지를 종이에 적고 이 종이에 적은 것을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와 밤에 잠들기 전에 큰 소리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종이에 적는 것과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이것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는 않지만 카네기는 이 여섯 가지 원칙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두 가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카네기가 정신분석학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분석학자들이 얘기하는 자기의 현재의식, 목표를 잠재의식에 집어넣는 자기의 긍정적 암시를 하는 과정이 바로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과정이 이것이 바로 그 과정이고 그 잠재의식에 넣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카네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성공학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꿈을 적고 그리고 눈길이 닿는 어느 곳이든 거실, 안방, 뭐 주방, 화장실, 차, 사무실 어느 곳이든 그 꿈을 붙이고 항상 그 꿈을 보고 외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화면 공유 일단 중지하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인 비행기 조종사가 있었어요. 이 비행기 조종사가 세계적인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카네기 성공의 법칙 여섯 가지 원칙을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겠다라는 꿈을 종이에 적고 벽에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로 읽으면서 꿈을 꿨죠. 그러던 어느 날 이것을 지속적으로 했던 어느 날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그 사람은 바로 갈매기의 꿈이라는 글을 쓴 리처드 버크라는 작가이고요. 또 이제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짐 캐리 같은 경우도 자신이 원하는 천만 불짜리 수표를 만들어서 지갑에 넣고 다니고 항상 가지고 다니고 항상 꺼내서 보았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꿈을 이루게 되었고 또 하나의 예는 또 한 가지에 알려드리면 네, 그 김밥 파는 CEO라고 알려진 김승호, 네, 아시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무일푼으로 아주 다양한 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700억 대 기업으로 성장을 시킨 CEO인데 자수성가한 사업가죠. 자산가이고.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원하는 꿈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그 문장을 매일 100번씩 100일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꿈은 항상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반복적으로 실천했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 효과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내가 이것을 믿느냐의 뜻이죠. 그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혹시 그 말의 힘이라는 실험이 있어요. EBS나 MBC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이 되고 난 뒤에 많이 알려진 실험인데 그 이 실험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많이 해요. 그래서 말의 힘에 대한 중요성,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하는데 밥이 있어요. 밥. 밥을 두 개의 병에 담아서 밀봉을 한 상태에서 하나에는 좋은 말, 사랑의 말, 예쁘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뭐 이런 말들을 꾸준히 해주고 다른 하나에는 나쁜 말, 그러니까 미워, 싫어, 화났어, 안 할 거야 이런 말들을 꾸준히 들려줬을 때 그 변화한 모습을 관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한 모습을 보시면 긍정의 말을 들은 그 밥에서 피어난 곰팡이는 구수한 냄새가 나고 하얗고 노랗게 예쁘게 피어나는데 부정의 말을 들은 부정의 말을 들은 밥은 이렇게 악취가 나고 보기에도 거북스러운 이런 곰팡이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험의 기초가 된 것은 그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인데 일본의 작가가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가 실험을 하나 했어요. 물에 말을 들려주고 글씨를 보여주고 또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5년간 연구한 끝에 이 물의 결정 사진을 얻게 되었는데 이 결과가 정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서 이 책이 발간돼서 일본에서는 발간했을 당시에 50만 부 이상이 팔렸고 또 미국의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에 집계가 되기도 했던 책인데요.
그 이 물에 천사라는 글 말을 들려주면 물에서는 물의 결정이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의 아름다운 결정이 되는데 악마라는 글을 보여주면 이 물의 결정에 검은 형상이 생긴다고 해요.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예쁘다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해준 말 자주 해줬던 물 자주 들려줬던 물이나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물 같은 경우는 예쁜 말을 해준 물은 아주 예쁜 모양의 결정이 피어났고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않았던 물 같은 경우는 아예 결정이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실험들이 있었는데 물과 밥은 무생물이죠. 생명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런 무생물도 이 말의 힘에 이렇게 큰 영향을 받는데 우리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식을 하고 있는 무의식이 중요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도 이 말의 영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 실험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카네기도 말했고 모든 성공자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내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공할 것이라는 내 목표를 절실하게 외친다면 반드시 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어떤 누구의 말이라도 무슨 말이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그런 자신의 믿음, 자신을 믿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하신다면 반드시 본인이 이루어지는 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 정훈 사장님의 이제 목표 설정을 들었는데요. 정말로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긍정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 강의 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눔을 해야겠죠. 이제 1분 스피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스피치는 내가 애터민을 만나게 된 계기 그리고 또는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애터민을 통해서 내가 가지게 된 비전에 대해서 해서 1분 안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정말로 강의를 잘해 주신 우리 정훈 사장님의 그 주제 강의를 듣고 난 소감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1분 스피치 하실 분 계시면 음성으로 풀어주시고 이름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팀 세일즈마스터 김지은입니다. 저는 공항에서 근무를 했었고 애터미는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단계라는 사실 알고 무수히 반대를 했으나 다단계 제품이 집안에 보이기 시작하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난다라는 말과 달리 애터미가 보이는데도 우리 집은 이상하리 많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어차피 제가 써야 하는 선크림과 화장품을 또 바꿔 쓰기 시작을 하면서 그 제품력 또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미나까지 초대가 되었는데요. 그 세미나를 다니면서 애터미를 알면 알수록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공항에서의 수입으로 안주하다가는 제 미래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보장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편이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제 노후를 끝내버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이미 제 노후는 끝났고 이제는 부모님의 노후까지 끝내버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금 애터미를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이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현재 발표하고 싶은 저의 꿈은 물질이 부족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청소년, 어린 친구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그 친구들이 물질 걱정 없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후원을 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소 10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훈 사장님이 발표하신 그 주제 강의 내용에서요. 한 문장을 100번씩 쓰면은 매일 반복을 해서 썼더니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그 말처럼 제가 꿈을 우리 센터 여기 사무실에도 꿈을 벽면에다가 붙여놨는데 계속 보면서 외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발표하실 분 계시면 네 음성을 풀어주시고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정훈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광주 가보자센터 세일즈 마스터 정훈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와서. 네,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2014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린이집 운영한 이유가 제가 너무나 잘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남편의 직장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어린이집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갑작스럽게 희망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은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어린이집이 점점 출산율이 최저로 바닥으로 하락을 하면서 어린이집의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내가 계속 하다가는 3년 후, 5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전혀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안을 절실히 찾고 있을 때 정말 우연처럼 애터미 세미나에 초대받아서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애터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는데 회장님의 강의 중에 한 가지 우색마사라는 강의 내용이 있어요. 말은 헤엄을 잘 치고 그래서 말은 그 거센 물살이 있는 잔잔한 호수에 빠졌을 때는 스스로 헤엄을 쳐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 거센 물살이 있는 강물에 빠졌을 때는 스스로 헤엄쳐 나오려다가 결국은 빠져 죽는다고 했죠. 그 말의 모습이 저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흐름에 맞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애터미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포기하려고 했던 것까지도 다시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내년에는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시간은 먼저 손을 들고 발표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많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손을 들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하실 분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샤론 호주 마스터 이혜진입니다. 저는 보험을 한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나 계속 발전되는 모습이 없었어요. 없었고 미래를 생각했을 때 노후 불안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불안해 있을 때 같은 업계 이제 지금 현재 국장님 소개로 애터미 정보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장님 강의를 듣고 이 균형 잡힌 삶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꿈꾸던 삶을 제가 살 수 있겠구나. 꿈을 포기하면서 살았던 저한테 애터미라는 이 도구가 제가 꿈을 잡을 수 있는 또 미래에 대한 걱정, 아이들에 대한 좀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미나를 들었을 때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애터미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3년 전에 선택하기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나한테는 이제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고 점점 발전되고 있고 또 사업자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책임감도 생기고 전에는 저 혼자 개인적인
바램이었다면, 이제는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다 함께 성공하는 거잖아요. 다 함께 그 집단 성공이기 때문에 정말 보람있고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저처럼 고민한 분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3년 후, 5년 후를 생각했을 때 변하지 않은 삶이라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삶이라면.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도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정말 선택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아까 정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시스템을 참여하고 계속 듣고 확신을 갖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자제를 시켜야 되고 좋은 말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 말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우리 모두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그 두 개를 키우고 계실 때는 다음 소리를 끄시고 스피커 나오는 소리를 다 끄시고 그냥 그 음성만 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파울링이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작할 때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저는 경사에서 사업하고 있는 에이스 센터의 석범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지금 연합 미팅인데 연합 미팅에 에이스 센터와 가오스 센터와 수창 센터 이 세 군데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또 혹시 발표하실 분 계신가요? 네, 가오스 센터의 마선입니다. 네, 마선 이사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선 팀장님, 네. 자, 하우링 안 됐죠? 네, 우리 사회자님 오늘 너무 귀엽습니다. 저는 가보자 센터의 다이아몬드 마스터 마선입니다. 저는 전직의 모 출판사에 거의 9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무던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두 마리 토끼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열심히 다니던 중 석세스 1박 2일한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서 알아버렸어요. 뭘까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지금 앉아있고 서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표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잘릴까봐 못하고요. 그래서 2021년 월천댁이 정확한 목표입니다. 그 계획이 스폰서와 파트너와 형제라인과 철저하게 세우고 지금 짜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목표를 이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이게 연합 미팅의 묘미인 것 같아요. 소스 세미나에서 마선이 팀장님이 그 큰 화면에 나오시더라고요. 그 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네, 그 CCM 부를 때 나오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1분 스피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내용입니다. 액션 5 중에 가장 첫 번째죠. 나에게 먼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제품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내용은 정말로 우리 사업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내용을 하면서 느꼈던 소감이거나 아니면 소감 또는 내가 이용하면서 이런 제가... 팁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혜지 국장님. 네. 네, 이번에 남성용 화장품이 나왔잖아요. 약간 비비크림 같은 거 모이스처라이저가 나왔는데 그걸 제가 사서 발라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비비크림보다는 연하고요. 많이 연하고요. 비비크림보다는 메이크업 베이스보다는 조금 커버력이 더 있어요. 메이크업 베이스 우리 비비크림 바르시기 전에 하시잖아요.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 근데 커버력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프라이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성 화장품, 남성 그 비비 모이스트라이저를 갖다가 쿠션 파운데이션을 하기 전에 발라요. 요즘은 그 햇빛이 뜨겁지 않으니까 그 선크림 대용으로 남성 그 비비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에 쿠션 파운데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모이스처라이저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모공도 가려주고 살짝 커버도 더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향기는 너무 남성 향이 나서 장점이 있어요. 항상 우리 신랑이 옆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장점도 있으시고요. 네, 화장하시기 전에 우리 메이크업 베이스가 너무 연하다 하시는 분들 남성 그 모이스처라이저 한번 이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제품이죠. 네, 네, 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주문할게요. 좋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 제 문원 선. 네, 정향남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정향남 팀장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인 순으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눈 때문에 태어난 남입니다. 배경 멋있지요? 네. 뒷배경, 저는 눈이 아니었으면 태어날 수 없는 사연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요즘 좀 피부 트러블이 있어서 그제 엄마 간병을 하고 거기 갔다 오면 가지게 건조해서 그런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면서 화끈화끈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던 지금 시너지 앰플이랑 다 멈추고 이거 병풀 앰플을, 시카 앰플을 사용을 했는데 그 전날 하루 했더니 어제 저게 조금 조용이 됐더라고. 붉은 기가 좀 없어져서 어제 저녁에 다시 쓰던 앰플을 놔두고 시카를 다시 했는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 이렇게 진정이 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여드름용으로 해가지고 트러블용으로 많이 해서 지금 이게 그 사용하는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많이 즐겨 하진 않았어요. 저희 앰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요즘 이렇게 또 이렇게 험해진 시기잖아요. 그래서 트러블 피부인 고객한테 시카 라인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문원선 사장님이신가요? 네,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성으로 풀어주시겠어요, 혹시? 안녕하세요. 저는 수장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문원선입니다. 아, 저는 이전에 직업이 제가 캐디였어요. 경기 보조원 다 아시겠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이 얼굴에 이 잡티, 기미, 주근깨, 얼굴 칙칙함 너무너무 심했어요. 지금도 물론 다 없어지진 않았지만 근데 저희 애틈이 화장품 앱솔루트 사용하면서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 그 여기에가 기미가 굉장히 크고 좀 박혀 있어서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저희 제품 중에 스팟 아웃크림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제가 도미나 크림을 발라가지고 이걸 없앨까? 뭐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해가지고 없앨까? 그런 생각도 엄청 많이 했는데 저희 화장품 쓰고 시너지 앰플 쓰면서 제 얼굴이 엄청 맑아졌는데 이제 더 이상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제가 병원 가지 않고 우리 제품 스팟 에센스, 스팟 아웃크림 이거를 바르고 오면서 이걸 좋아지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스팟 아웃크림을 제가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지금 3주째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얇아졌다는 거를 열버져 버렸어요. 이 안에 있던 기미가 굉장히 크고 잡티가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스팟 아웃크림이 제가 정말 한 2통 쓰면 이게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정말 열심히 저녁마다 발라놓고 문지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져가지고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손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화면으로 이미 이용하시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혹시 발표하실 분 계신가요? 저요. 저 아까 손 들었는데. 정말로 맞네요. 네. 저 정훈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아, 제가 아까 남혜진 국장님 그 말씀하시는 거 듣고 생각이 났는데, 제가 요즘에 그거 에센셜 파운데이션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에센셜 파운데이션을 저는 이제 기존에는 기초 이제 다 바른 다음에 헬시, 그다음에 비비, 그리고 콜라겐 앰플 쿠션을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 약간 저는 이제 항상 건조한 편이긴 한데 속 건조가 조금 심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토너, 앱솔 토너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시너지 앰플 사용하고, 그리고 그 뒤로 이게 뭐죠? 앱솔의 토너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속 건조가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또 차를 타고 다니면서 히터가 틀어져 있는 곳에 가면 또 이제 겉에서도 또 건조함도 있고 해서 에센셜 파운데이션을 이제 사용을 해봤었는데, 사용을 할 때 기초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비비를 사용을 하고 에센셜 파운데이션을 하고 그리고 콜라겐 앰플 쿠션까지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확실히 에센스가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먼저 바를 때부터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약간의 그 광, 우리 헬시 바르면 나는 광 같은 광이, 헬시를 바르지 않아도 헬시만큼은 아니지만 헬시 그 광이 얼굴에서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요즘 그거 너무 촉촉한 느낌이 일단 좋았고, 그 다음에 광이 나는 거, 그게 너무 좋아서 요즘은 이렇게 에센셜 파운데이션을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바로 또 바로 해볼까요? 아까 전에 저 할게요. 저 김진 사장님. 네, 하시고 네, 빨리 해버려야지 안 되겠습니다. 네, 빠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남성 립밤을 한번 사봤어요. 이제 여성 립글로즈도 썼었는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립밤 부담도 없이. 그래서 사봤는데 일단 안티프라민 같은 느낌이에요. 좀 화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발랐을 때 색소가 약간 연분홍빛이 나요. 그래서 진짜 꼬안꼬라고 해서 꾸민 듯 안 꾸민 듯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바르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5,900원인가 5,400원인가 5,000원대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구매하셔서 남성분들도 이제 좀 색소가 있는 그런 립밤 바르시면서 이 겨울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아까 전에 이혜진 국장님이 손 들으셨던 것 맞나요?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려는 거 이제 나왔는데요. 저한테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겨울만 되면 제가 저도 입술이 너무 터서 그 막 뜯어서 이게 너무 말 못할 고민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저녁에 입술 팩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울리죠. 거기 계신 분이 음소거 하시고 그 좌측 상단에 그 스피커 모양을 끄셔야 돼요. 아, 그렇게 말 못할 고민이 저한테는 심각해요. 입술이, 여자가 입술이 이렇게 돼서. 근데 남성용 그 립밤 있잖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그 어느 여자 거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게 시원하면서 이렇게 바르잖아요. 입술 튼 게 없어. 진짜 대박. 저는 진짜 그 입술이 많이 뜨는데 이거 남자 거 이거 진짜 최고예요. 그래서 이거 바르고 나서 그 여자 거 위에 또 틴트 같은 거 그 있잖아요. 벨벳 그거 바르면 좋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올 겨울이 걱정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거 제가 갖고 다녀요. 옆에 가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마순이 팀장님이 손 드셨던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아니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과 VOD죠. 네, 책과 VOD를 보면서 정말로 내가 느꼈던 것들이나 아니면 나누고 싶은 것들,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들 있으시면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와 같이 음성을 푸시고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정훈 사장님이네요. 네.
정은하겠습니다.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 네. 일단 읽어봐야 돼. 공유, 화면 공유 한번 하고 갈게요. 보이시나요? 저는 저에게는 안 보여가지고. 아까 제가 그 주제 강의 내용에서 김승호 CEO의 매일 100번씩 100일간 뭐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그 꿈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매일 100번씩 100일간 썼을 때 자기는 그 방법으로 모든 꿈을 이루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강의가 이 강의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볼 수 있을 수 있는 강의인데 이 강의를 통해서 저도 그 방법을 알게 됐고 또 실천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참고하셔서 제가 물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도 이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또 들어보시면 왜 그렇게 써서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는지 그 바탕엔 뭐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이거 이제 비디오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추천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책 추천도 해주시면 네,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계시면 네, 손을 들고 음성을 푸시고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남혜진 국장 해도 될까요? 네, 네 가능합니다.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 우리 갑자기 성함을 까먹었네요. 저희 강의해 주셨던 그 네네 이성현 박사님 아이고 너무 죄송하네 네, 이성현 박사님 강의에서 이 말을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들었는데 이게 계속 가슴에 박혀 있어요. 뭐냐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그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 말을 이성현 박사님께 듣고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저희 저녁 시간에 신규 사장님들만 모아놓고 하는 단팅에서도 제가 이 말을 한번 언급하고 아마 저희 에이스 센터 팀들은 저한테 이 말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정말 답답한 적이 되게 많아요. 나가보면은 늘 똑같이 예를 들면은 식당 하시는 분 3년 전에도 힘들다, 작년에도 힘들다, 올해는 더 힘들다 매년 더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애터미 얘기했을 때는 귀를 딱 닫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는 삶을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도 되게 답답한 마음, 이 말, 정신병이구나, 저분도.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되게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분 좋았던 일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저께 말레이시아 파트너와 10시부터 12시 반까지 미팅을 했어요. 밤 12시 반까지. 그분이 미팅에 늘 참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착하고 괜찮은 분인데 미팅에는 단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 참석하러 할 때마다 자기는 너무 바쁘고 이렇게 판매하러 다니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집세를 낼 돈도 없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저께 그랬어요. 지금 너가 2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다. 2년 전부터 그렇게 판매를 했을 때 네 삶이 나아졌냐. 네 삶이 지금까지 나아지지 않고 더 안 좋아지지 않았냐. 그러면 방법을 바꿔봐야 되지 않냐. 애터미에서는 많은 성공자들이 미팅과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한다. 그럼 성공자를 따라야지 네 생각대로 해서 만약에 나아졌다면 나는 너를 터치 않았는데 너가 나아지지 않았는데 너가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계속 힘들어지는 삶을 살 뿐이다. 너도 한 번쯤은 정말 여유롭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냐. 애터미에서는 정말 경제적 여유를 너한테 줄 수 있다. 근데 말레이시아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되게 여유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200만 원을 버는 오토 판매사만 되면 그분은 우리가 5천만 원 벌 때의 그 체감 효과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동네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너 월에 200만 원 한번 벌어보자 하면서 이제 이 아인슈타인 얘기를 언급하면서 정신병이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그
어제의 너와 똑같이 사면 내일이 바꿔지지 않는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결단을 정말 사실 그 전에 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분의 마인드가 바꿔지기. 그런데 이런 얘기를 그분한테 매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전혀 바꿔지지 않아서 그냥 기도를 진짜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저께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그 친구를 만약에 애터미로 축복을 내리고 싶으시면은 마인드를 바꾸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완전히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그저께 딱 하루의 미팅만에 마인드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미팅 다 스케줄 다 체크하고 다 참석하려고 하고 오늘 또 그분이랑 미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터미 안에서도 지금 뭐 식당 하시는 분 아니면 다른 사업 하시는 분 어렵다고 하시는 분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애터미 안에서도 지금 작년에 나의 애터미와 올해 애터미가 바뀌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법 정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지만 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이 성공을 했다면 그 방법을 꼭 채택해서 한번 바꿔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전에 또 말씀하셨듯이 미팅과 세미나를 통해서 느꼈던 것들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석세스 세미나도 괜찮고요. 어제 했던 부업과 세미나나 그 전에 했던 원데이 세미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는 미팅을 통해서 느꼈던 거나 소감들 또 그런 것들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계시면 문서걸 풀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가보자 센터 유승용 국장입니다. 요즘에 줌 미팅 너무 많이 하고 또 센터에서도 한두 명 좀 모셔서 또 미팅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요즘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하게 마스크 방역하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꿈다방을 책도 보고 이제 이런 미팅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매일 줌 미팅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건 이상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과 미팅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정말 말이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나도 제가 많이 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맞다.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당신이 못 마신다고 생각하면 못 마시는 게 맞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그 마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일 하나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없는 게 맞는 거고 정말 큰 아무리 우리가 생각했을 때 큰 일이라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고 내 잠재의식을 끌어내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떤 말 미팅을 할 때 그 다음에 줌 미팅을 할 때 계속 외치고 힘써서 말하고 정신병자 초기 증상을 없앨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 나는 해내고 만다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나는 참 잘하고 끝까지 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줌 미팅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한 분, 네,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시면 네, 음성으로 풀어주시고 네,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네, 이명 팀장님.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사업하는 이명화 팀장입니다. 요즘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저기 서울, 그 지방은 또 괜찮겠지만은 여기 수도권 서울 지역은 5명까지 모이면 안 되는 걸로 오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모임 갖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줌이 있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매주 월요일 저녁 시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품 같이 쓰자 이런 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제가 또 제품 강의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만나니까 또 생생한 체험하는 걸 같이 공유하고 나누니까 여러 가지 그 체험하면서 느낀 거 또 경험한 것들을 서로 나누니까 너무 좋은 그런 미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제품에 대한 그 활용도나 이런 것이 공유가 돼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전달입니다. 네,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전달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팁들이나 그런 제품을 전달하는 방법들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시면 음성으로 풀어주시고 네. 제가 할게요. 예,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정희입니다. 예,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해모임을 먹고 제가 건강을 되찾았잖아요. 그랬는데 또 저와 같이 많은 아파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오래됐죠. 자궁암을 수술하시고 잘못해가지고 또 굉장히 다시 추우르다가 약을 많이 드시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대장이 얇아져가지고 대장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병원에 가서 그 이렇게 파야지 파내고 이렇게 해야 대변을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해모임을 제가 권했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이 해모임을 많은 약을 먹었는데 이거를 먹어갖고 날 수 있을까 이렇게 괜찮아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수술했으니까 면역력이 높여지는 거니까 해모임을 한번 드셔보시라고 했더니 그걸 네 박스를 다 드시고 4개월 다 드시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그 얇아져가지고 대장이 얇아져가지고 붙었던 그 대장이 좀 두꺼워졌는지 그냥 대변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다시 또 주문하면서 거기만 좋아진 게 아니고 다시 몸이 좀 활력이 있어졌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해모임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정말 여러 부족한 부분을 막 채워주면서 면역을 높여주면 주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얇아졌던 대장도 어떻게 해서 그런 작용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대장이 두꺼워지면서 대장 흐름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해모임 진짜 좋다는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발표하실 분 계신가요? 임영자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생생하게 꿈을 꾸고 있는 임영자입니다. 저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저는 카톡으로 저는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더 드리는 그런 제품 대회가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아는 지인들한테 더 드리면 카톡을 뭐 예, 보내주면 답장이 와요. 이번에도 유기농 녹차 두 개 중에 하나 더 드림 그것도 주문받았고 또 저기 이너 콜라겐 그런 것도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네, 이명아 팀장님. 네. 네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애터미 제품은 못 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절에 있는 스님한테 전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기 저희 남편이 전에 거래처였던 그 저 강원도의 어떤 저기 절에 주지스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제품을 많이 전달했어요. 여러 가지 그분도 어차피 생활하시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섬유린스라든지 또 뭐 논이 이번에 많이 주문하셨는데 논이 콜라겐 왜 저기 세 개 더하기 하나 파는 거 또 옥수수콘을 그때 한 봉지 드렸더니 그거 맛있어서 혼자 다 드셨대요. 그러면서 한 상자를 주문하셨고요. 아보카도 오일이나 호바 쓰는 세제 이거는 그리고 뭐 기독교인이나 그 절에 있는 그런 분들도 생활에 필요한 다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유산균 같은 거 이렇게 다 주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싸고 좋은 제품을 많이 알리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아무한테나 다 전달해서 다 애터미 제품을 온 국민이 써야 되는 제품이니까 아 그런 일을 했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 설명. 네, 사업 설명을 이제 뭐 제 회사 소개나 뭐 마케팅 플랜이나 뭐 비전이나 아니면 그런 제품 또한 네, 될까요? 네, 아, 네 예. 바로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보호자 센터 네. 이수영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고 싶어요. 계속 나오고 싶어요. 요즘에 제가 집중 관리하는 고객분들, 집중 몰입해서 꾸준히 하는 고객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한 번 잡으면 끝까지 놓지 않고 달라들어서 합니다. 그 사람은 하여간 미쳤다고 할 때까지 그냥 달라들어요. 끝까지 달라들면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 이제 초대를 해서 사업 설명을 하는데 요즘에 센터에서 못 하니까 컴퓨터에서 이제 한 번 두 분 이제 모시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업 설명하면은 그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마케팅 플랜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길면 2시간, 짧으면 1시간 정도 하는데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 보니까 한번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1시간짜리 사업 설명 PPT를 한 달짜리로 늘려서 해요. 정말 PPT 3장 넘기는데 2시간씩 써요. 정말 상세하게 진행을 하는데 그걸 상세하게 진행을 해주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훨씬 더 알아먹을 수 있어서 좋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중국 오늘 이따가 2시에도 중국 파트너분들 모시고 한 달 간격으로 그걸 하자라고 약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일반 소비자들한테 1시간짜리 사업 설명하면 다 알아먹을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땐 10%도 못 알아먹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오프라인 세미나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서나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정말 그 1시간짜리 PPT를 정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짜리로 늘려서 진행을 합니다. 챕터 한 장 3개 넘어가는데 한 2시간씩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우수 고객을 만드는 데는 참 그 사업 설명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공유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계신가요? 마지막 한 분.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민준 사장님. 저는 교회 아는 언니를 초대해서 사업 설명을 했었는데 그 언니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또 제가 사업 설명을 기존에 하던 사업 설명을 해줬는데 오히려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이 뭐 2시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고 한다고 했는데 정말 단순 소비자용 사업 설명 그리고 진짜 이제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고 싶은 분의 사업 설명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어서 내가 무기처럼 그 사람한테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언니를 다시 한번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는 단순 소비자이니까 아자몰에 관련해서 이제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로 감사한 게 예전에는 그 침묵의 시간이 참 당황스럽고 그거를 이겨내는 거에 집중했다면 요즘에는 다들 갑자기 손을 드시니까 그거에 대한 네 당황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당황함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 사원으로 마무리하고요. 회사 사원을 마무리하고 유수영 국장님이 공지사항이 있다고 하니 그걸 듣고 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사 사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사원은 아까와 같죠. 아까 말 같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강량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어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하며 경영한다. 이렇게 서며 겸손히 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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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공지사항 좀 부탁드릴게요. 공지사항 좀 할게요. 지금 저희가 여기 세미나 너무 좋죠. 준미팅. 네. 네. 좋기 때문에 하는데 요 준미팅을 조금 더 저희들이 좀 재밌게 즐겁게 좀 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인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애터미에서 다 지금 한 달에 5천씩을 벌려고 들어오신 분 맞죠? 네. 나는 한 달에 5천씩 벌려고 들어왔다. 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다 들어오신 거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다 리더분들이란 말이에요. 리더분. 이 줌 미팅이 활성화가 되고 이게 즐겁고 활기차고 재미가 있어야 어떤 내 신규 파트너분을 모셨을 때 그 파트너분이 즐겁고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친다는 소리예요. 애터미 비전이 생기는 거고. 근데 일찍 들어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신규분이 예를 들어서 한 9시 40분에 들어왔어. 근데 아무도 없어. 조용해. 그 다음부터 그 신규분이 10시 땡 치면 들어올까요? 9시 50분 되면 들어올까요? 10시 땡 9시. 제가 봤을 때 10시 땡 치도 들어오면 다행이에요. 그 신규분은 다음부터 땡 치면 들어오거나 아니면 늦게 들어오는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리더 사장님들부터 최소 15분 전에는 들어와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사과도 부르고 반찬도 하고 그렇게 좀 해줘야 살아나는 줌 미팅이 되는 거죠. 전 정말 우리 리더분들한테 강력하게 그걸 호소를 해요. 우리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갔을 때도 아니 신규분들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리더가 천천히 와버려. 그거 좀 그렇지요? 맞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앞서서 활기차고 즐겁게 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 있으면 2021년 훨씬 더 알차고 희망차고. 코로나가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코로나가 코로나로 지금 그 코로나로 죽기 전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게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최소 15분 전에는 오셔서 사과도 부르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멋진 세미나 줌 미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협조해 주실 거죠? 네. 자, 협조해 주신다고 박수. 국장님 그리고 지금 그 한 시간짜리 사업 설명을 한 달로 늘려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아 예. 그거는 그냥 오프라인에서 하는 건가요? 아 오프라인에서 하죠. 오프라인에서 딱 한 분 한 분 모셔놓고 그 분을 위해서 그 분하고 이제 시간을 잡죠. 일주일 좀 찍어서 예. 유튜브에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걸요 찍어서 유튜브에? 아. 네. 너무 궁금해요. 저도 듣고 싶어요. 일단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찍혀진 것 같은가? 그래서 네. 유튜브로 올릴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좀 배우려고요. 아이고, 어째 그러십니까? 그렇게 해서 활기차게 네, 이렇게 좀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멋진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힘을 나누세요. 네. 되세요.